스피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팀 주피터 주간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있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사이트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penedge.ai죠. 여기에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기술할 겁니다. 코딩 프로젝트 부분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 메인 페이지하고 몇 가지 지금 페이지를 정리를 쭉 하고 있어요. 의외로 분량이 좀 많아서 이번 주말까지 이 사이트 작업을 쭉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이트 한 번씩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단 팀 주피터 주간 프로젝트는 뭐 전자유권을 필두로 해서 여권 얘가 이제 말하자면 프로젝트 제로가 되겠죠. 프로젝트 제로 그 다음에 전자유권에 이어서 프로젝트 1번 표준 은행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3번 해서 또 표준 화폐가 있고 또 4번 해서 또 교통물류 인프라 어떤 물류 인프라 있고 또 5번 의료 정보 시스템 정보 인프라 등등등등등등 연결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에서 우리가 구성하는 코드를 기초로 해서 표준 은행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표준 은행을 기초로 해서 표준 화폐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교통 물류 인프라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음번 프로젝트는 그 이전 단계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초로 진행. 기초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 토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려나요? 토대로 진행. 여기 특징입니다. 우리 이거.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이게 1번 항이라 그러면 다음에 2번 항도 있어요. 2번, 3번 항도 있습니다만 항상 코딩 영역 부분에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래밍은 엘릭스라는 언어로 쓰고 그 다음에 웹 기술은 얘는 피니스를 하나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일즈, ROR, Ruby on Rails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의 리액트도 있고 뭐 앵귤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하나로 통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밍도 뭐 여러 가지 언어들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엘릭스로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뭐 대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도 있죠. 머신러닝은 얘는 파이썬으로 통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정교한 UI, Web UI 정교한 UI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하게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있습니다. 시스템 혹은 또는 로보틱스 부분 있죠. 로보틱스 스펠링이 자꾸 틀리네요. 얘는 라스트라는 언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을 해야지 개발 참여하는 개발자들 간에 서로 소통 가능한 그러한 표준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러한 언어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혹은 이러한 언어는 보통 개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고 프레임워크란 말이에요.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중에 파이썬은 익숙하다 하더라도 또 머신러닝은 그렇게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팀 주피터는 모든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릭스부터 해서 여기 있는 여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 쓰이는 모든 강좌들을 제공합니다. 팀 주피터는 제반 도구의 사용 방법에 관한 강좌를 제공. 이미 상당 부분 다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또 크립토그래피 부분도 있죠. 블록체인 기술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 팀 주피터에서는 오픈엣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오픈엣이가 무엇인지도 또 마찬가지 또 강의를 다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강좌를 참고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그런다면 이제 프로젝트 코딩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코딩 참여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항상 우리 팀 주피너는 개발 과정을 녹화하고 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 이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시간.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또 우리 지금 전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유권을 강좌가 있죠. 쭉 어디 있나요? 쭉 내려와서 아 여기 있군요. 자동 출입국 심사 장치 및 관련 이 부분이잖아요. 46개 현재 에피소드가 지금 현재 시점에 46개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코딩 과정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딩 과정을 그때그때 녹화해서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43개에 올라와 있죠. 46개로 돼 있던데 뭐 몇 개든 간에 이렇게 어쨌거나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녹화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코드 소스 코드를 또 올리고 있죠.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지금 전자권 같은 경우 GitHub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여기죠. 팀 주피터의 QUP 약칭입니다. 약칭 컵 Quarantine Unified Procedure 해서 방역 통합 절차 공항에서 공항에서 방역 기능, 방역 업무와 입출국 업무를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세계 각국이 공유하자 이 절차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쭉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3, 4일 전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리드미 내용을 굉장히 좀 많이 적어뒀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리드미를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이고 그리고 또 컵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쭉쭉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혹은 학습 과정에 필요한 소스 코드는 여기 GitHub에 올려두고 있으니까 GitHub의 팀 주피터 항목입니다. 참조해서 GitHub 여기서 브랜칭해서 코딩에 합류하는 겁니다. 코딩에 합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코딩에 참여하는 과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저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상세한 내용은 여기 우리 웹사이트 지금 준비 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두 사람이 더 붙어서 세 명이서 아주 열심히 openai.ai 이 사이트를 작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둘 테니까 여기에서 특히 코딩 부분, 코딩 프로젝트 부분에서 코딩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도 쭉 정리해서 진행을 정리를 하겠습니다.